자, 이번 시간은 리베이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브랜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요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토픽은 토픽대로 작업이 됐고,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작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꿈꾸냐면, 토픽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마스터 작업이 진행되었다. 라고 우리의 그 로그를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리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의 입장에서는 토픽의, 토픽의 입장에서는 마스터의 베이스는 둘의 공통의 조상이에요. 있는 얘가 이 맥락에서는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스터를 리베이스해서 토픽으로 리베이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의 그 시작에 있는 요 친구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아니라 누구? 토픽 브랜치의 버전을 가리키게 하겠다. 즉 베이스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 마스터의 토픽에 대한 베이스가 이거였다가 뭘로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로그가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리베이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베이스를 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할 건데요. 이전에 체리픽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비디오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 환경은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토픽 브랜치에서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들은 각각의 버전에 대응되죠. 그리고 git checkout master를 해서 마스터의 브랜치를 보면 역시나 이런 상태의 워킹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사해,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한쪽에다가 고정을 좀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이따가 참고하려고요. 자, 그리고 진행을 할까요?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분기에서 진행되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마스터 브랜치의 베이스가 이거거든요. 이 베이스를 이거에서 뭘로 바꾸겠다? 토픽 브랜치의 버전인 요것으로 바꿔서 남들이 보면은 T1 작업하고 T2 작업하고 T3 작업한 후에 M1 작업하고 M2가 작업된 것처럼 보이게 로그를 커밋들의 관계를 조작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은 마스터를 토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아웃을 해서 여러분이 이동시키려고 하는 브랜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돼요. 전 이미 이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git rebase라고 하고 토픽이라고 하면 토픽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commit인 여기 있는 8C3209로 베이스를 옮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리의 마스터 브랜치가 지금 하려는 것은 토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토픽은 현재 이 상태거든요. 토픽은 현재 이 상태예요. 토픽은.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의 첫 번째
그첫 번째 버전인 M1은 얘가가 추가된 거죠. 그럼 git은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있었던 요거에다가 토픽의 워킹 카피에 이첫 번째 버전을 일단은 병합해요. 그럼 얘가 M1이 1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 M2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사이에 다시 병합을 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M2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버전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실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 못하셔도 괜찮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git rebase topic을 하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applying M1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그 M1 버전을 여기에다가 합쳤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전이 생기고 그 생긴 버전과 M2를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M2 버전을 또 병합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 번에 쭉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기 어려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한번 보시죠. git 로그를 하게 되면 이전에 자, 좀 보기 좋게 할게요. git 로그를 하면 이전의 상태랑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화면을 좀 멈춰 놓고서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여기 있는 요 in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init을 베이스로 해서 자, 요걸 베이스로 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병렬로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리베이스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T3 이후에 M1 작업이 끝났고 M2 작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 있는 M1이 가리키고 있는 이 parent 부모를 우리가 단지 T3로 바꾸는 기계적인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마치 여기 있는 이 작업들이 지운 것처럼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진행한 작업을 유지하면서도 M1과 M2가 이 작업 이후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버전 하나하나를 재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git이 우리 대신에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은 부분을 수정한 게 있으면 conflict, 충돌이 발생할 건데 우리는 서로 다른 파일들을 수정했기 때문에 conflict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머지 전략을 쓸 때와 리베이스를 쓸 때는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결국에 똑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머지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와 얘를 합쳐서 MT3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다 라는 게 머지고요.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것의 베이스를 바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자꾸 제가 강조드려 헷갈리기 때문에 자, 요거의 변화와 요 T2의 워킹 카피를 합쳐서 M1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M1과 여기 있는 M1은 변경사항은 같은데 워킹 카피는 달라야 돼요. 예. 자, 그리고 M2와 다시 M1을 합쳐서 M2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 그리고 브랜치가 얘를 가리키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리베이스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다면 리베이스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리베이스 잘 안 쓰거든요. 저는 안 써요. 예, 저는 뭐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젝트는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 그래서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리베이스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여기 있는 이 버전들이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이 버전들이 원격 저장소로 푸시가 된 이후에는 리베이스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보시는 것처럼 이 버전들이 이렇게 가위로 잘라갖고 막 오려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전과 이 버전은 체인지는 같지만 예, 워킹 카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스는 내 컴퓨터에 있는 동안만 한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또 하나 더는 머지를 통해 만든 이 결과와 리베이스를 통한 이 결과는 완전히 같아야 돼요. 예, 이 과정이 다를 뿐 결과는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